대부분의 성교육은 책으로 시작하는데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고요. 지금부터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성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애들마다 발달이 다 다르고 호기심의 정도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같이 서점에 같이 가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가셔가지고 애도 뒤적뒤적해서 뒤쳐보는데 애가 유독 열심히 보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시작해보고 같이 얘기해보고 아이의 호기심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는 거 나쁘지 않고요. 성교육은 가능한 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도 그러하듯이 조금 천천히 갈 필요는 있어요. 너무 엄마가 앞설 필요도 없고 너무 아버지가 뒤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버지 이야기를 아들이 듣는 것, 딸의 귀로 엄마의 경험을 듣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일 거예요. 실제 아이들이 가기에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시작하시면 더 좋고 늦더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뭐 운동을 배우거나 뭐 악기를 하거나 하네 활동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예요.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활동성이 좋은 친구들은 공부가 먼저가 아니에요. 활동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얘기 뭐냐,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땐 뭘 해야 되는가? 이를테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 진짜 중간고사 공부 너무 하기 싫은데 중간고사 딱 끝나면 나 꼭 영화 봐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영화 한 편을 두고 일주일을 우리가 참는 거 아니에요. 안 참으셨구나. 바로 보셨구나. 근데 보통은 이렇게 꼭 참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지막 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뒤쪽에 가 있을 때 가능한,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해놓는 걸 우리가 프리맥 효과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에게도 과제를 너무 많이만 잊지 않는다면, 먼저 과제한다면 충분히 놀 수 있어.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또 과제가 또 현차나. 그러면 똑바로 해! 제대로 해! 다시! 그렇게 가셨다가는 다음 생애까지도 그 숙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럴 땐 아이의 능력을 어느 정도 판단하셔서 미쳐다 못하더라도 최소한 80%, 최소한 80% 선까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마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규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숙제하고 나가 노는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조금 정해놓으시면 아이가 조금 숨통이 트여요. 남매나 형제 간의 이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주제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 사이에도 기준이 좀 필요하고 규칙이 좀 필요해요. 제일 먼저는 아이들 사이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첫째, 큰아이의 그 어떤 첫째로서의 위신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 두 번째, 어떤 상황,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통 어떻게 더 누군가를 또 혼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쌍방과실이에요, 거의 대부분.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같이 앉혀놓고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설명이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한테 반드시 각인을 시켜줘야죠. 네 오빠야. 우리 집에 첫째야. 네가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너 오빠 이름 막 부르지 마. 오빠한테 욕하지 마. 오빠한테 무조건 하각되지 마. 오빠는 충분히 너한테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오빠한테 함부로 하지 마. 큰아이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가 이 아이의 보호자야. 엄마가 없을 땐, 아버지가 안 계실 땐 네가 보호자인 거야. 함께 있을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주는 자가 보호자야. 그리고 너는 네 동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한 가지를 한번 얘기해봐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애들이 제가 왜 그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라 그러면 놀랍게 큰아이들이 순합니다. 생각해요. 뭐 제가 뭐 숙제나 도와주고 뭐 아니면 뭐 몰라요. 뭐 밥이나 들먹이나 어쩌나 이런데 그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야 돼요. 맞아. 그게 네 역할이야. 꼭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 셋째, 첫째 건 둘째 건 따로따로 시간을 가질 것. 서로의 상담자로, 사실은 서로는 모르는 그러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고해성사자로 서로에게 이제 위치를 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확실히 들싸웁니다. 네 번째, 부모가 가끔씩 아이들 둘에게 주는 둘만의 미션을 따로 줄 것.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남매원, 형제건, 자매건 조금 더 수월하고 또 아이들 간에도 훨씬 더 좋은 형제, 자매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그 6년의 시간이 엄청난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엄청난 학습의 양도 경험하고요. 엄청난 관계의 변화도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창구가 되어줘야 돼요. 믿을 수 있는 1인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잃을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속삭일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침묵하더라도 그 자리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엄마였으면, 내 아빠였으면 하는 게 아이들의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질문합시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신다면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부모의 질문이 오히려 우문 현답이다 싶을 정도로 놀라운 답변들이 쏟아질 거고요.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키우셨거든요. 지금까지 이만큼 키워온 것도 우리 엄마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그만큼 키워놨으니 그 아이들의 역량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량을 믿는다는 걸 뭘 의미하는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너에게 듣겠다는 거예요. 이 역량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성인으로 대접하겠다. 의미 있는 존재로 내가 너와 동등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동안에 애들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린 더 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돌아볼 수 있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관대하고 문을 열어주는 그곳이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안아주는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엄마이자 동시에 믿을 수 있는 1인, 가장 내가 마음속에 떠오르면 그 사람이면 괜찮아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있어도 아이들은 앞으로 인생을 쭉 평생 동안 또 걸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마음속에 아 질문해야 되겠다. 질문하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 믿을 수 있는 1인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또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